고향집이 마당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고기 구워 먹으러 왔더니, 거제도로 놀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바람 맞아서 애들이랑 뒷동산에 가서 죽은 나무에다가 좀 그늘이 커요. 원래 이런 용도가 아닌데, 숯이 있긴 있는데, 애들이랑. 고향집에 마당이 있으니까, 캠핑 분위기 좀 내고 있습니다. 마당에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원래는 오늘도 출조 계획이 있었는데, 신년이고, 낚시보다는, 영상보다는, 고향집에 왔으니까, 뭐 대체가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숯불에 구워먹는 고기가, 저희가, 애들이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 한참 더 어릴 때, 고기 구워먹으러 캠핑장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때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 애들이 입맛이 좀 고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기 쪽으로. 그래서 어머님은 안 계시지만 저희끼리 맛있게 구워 먹고 가려고요. 자,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 많이 사그라들고 이제는 고기를 구우려고 하는데 아직 불꽃이 남아 있어서 전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언제였지? 그때도 캠핑 가서 알게 됐는데 우연히 뭐 전복을 가져갔어요. 근데 숯불에 구우니까 이렇게 좀 끓으면서 그뭐 회로 먹어도 지금 되긴 됐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조개와 달리 전복은 숯불에 구우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뭐 말도 못하게 부드러워요. 전복의 그 꼬들꼬들한 식감, 그것과 전혀 다른 식감이 나옵니다. 자, 그 좋은 곳에서 전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짭짤하지? 자, 내 거야? 자, 전복. 이게 조개구이, 일반적인 조개구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부드러운 식감을 조개구이처럼 화로에 구우면 따라갈 만한 어필이가 없어. 간도 딱돼 있고요. 여기 좀 짠데. 뭐 양식이겠죠. 근데 아, 진짜 이거 안 드셔보셨으면 숯불에 꼭 드셔 구워서 드셔보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정말요? 아들도 한번 먹어볼래? 조금만 그래. 여기 가위 있어? 좀 잘라줘. 제가 지금 좀 추워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됐어. 우리 아들. 진짜 부럽다. 이 부드러운 게 완전 살코기 맛이라니까? 저기다 하나만 더 줘. 이거. 그렇지. 맛있네요. 맛있어요? 태가 좀 타긴 했는데. 전탄거 좋아하는데. 그래요? 아, 탄건 음식 안 좋은 거야. 뭐지, 왜 먹는 거? 접시 빼놓을까? 이제? 응, 빼놔도 되겠다. 뭐야. 빨리 먹자, 이거. 맛있다. 탄다. 어우, 맛있다, 진짜. 엄마, 재밌을 것 같아. 왜 굳이 오늘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냐면 저는 사실 오늘 영목항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원투데이 짧은 걸로 좀 가벼운 거죠. 저렴한 걸 하나 샀는데 그걸로 밤에 원투데이로 루어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오징어 끼워서. 근데 집사람이 뭐 제가 불효자식이라 그런지 내 엄마가 얘기를 해서 시골에 오게 됐는데 아주 보기 좋게 바람 맞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뭐 어머니 안 계셔서 아쉽긴 하지만은 뭐더 좋은데 둘째 매형께서 장모님 모시고 좋은데 놀러 갔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이렇게 만족하렵니다. 자, 젓가락을 들고 집사람이 고기를 구워 먹을
짜잔. 파조리. 파조리. 응. 파조리에. 파조리 왜 구워? 파조리에 전복 구운 걸? 소리가 그렇잖아요. 후, 죄송합니다. 맛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소리로. 야, 고기 구울 때 다시 녹화를 해볼게요. 소금 어딨지? 자, 1차전 전복. 2차전은 등갈비. 등갈비에요. 등갈비도 그냥 하지 마시고, 소금을 좀 뿌리세요. 이게 뭐, 소금 뿌리면 요즘에 뭐, 웰빙 트렌드가 뭐, 싱겁게 먹는다고 하는데, 기름 때문에 소금 간만 될 정도로만 이렇게 묻어 있고, 기름 때문에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도 조미료죠. 감칠맛. 등갈비에 감칠맛까지 더해주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뚜껑. 누이가 사놓은 건데, 등갈비는 이렇게 훈제처럼 해가지고, 불 조절만 하면서, 잘 안 다쳤다고. 우리 딸이 손짓을 하네요. 일단 살짝 애들이 너무 졸라서 삼겹살을, 목삼겹을 구워서 줬더니 조용합니다. 자, 이제 뒤집기 전인데, 자, 밑에 숯불이 뭐 지글지글은 아니어도 숯이 있는데도 타지도 않죠? 이 뚜껑이 있는 게, 이 훈제가 등갈비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안에 많이 탔어? 뭐 가위로 좀 탄데 발라내면 되지 뭐. 고기 탄 건 안 좋은 거 아시죠? 와, 진짜 이거 오랜만이라 그런지 전복 먹어서는 성이 안 차네. 입가심이야. 자, 소금을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좀 골고루 좀 뿌려. 내가? 응. 소금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거 굽기 전에 삼겹살 세 덩이를 구워서 저희가 슬쩍 먹었는데, 그것도 많이 뿌려야 돼. 어? 많이 뿌려야 돼. 저희가 뒷동산 야산에서 해온 나무로 직접 숯을 만들어서 한 시간은 아니고 한 3, 40분 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이게 3, 40분 아니고 4, 50분? 뭐 아무튼. 근데 잘난 것도 없는 아빠한테 엄지척. 예, 10살짜리 아들내미한테 엄지척 받기가 쉽진 않죠. 그거 엄지척 말고 검지척 해줄까? 아재 다니면서 무슨 아재 개그야. 아재 개그가 아니야. 아무튼 이게 수채 구워 먹으면 정말 같은 고기인데 완전히 다른 맛이 납니다. 컵 들고 있는 거 봐라 저거. 자, 개봉 막두. 와. 자, 여러분, 이게 등갈비입니다. 이거 언제 자, 먹어요? 잠깐만. 아빠가. 자, 우리 딸. 우리 딸. 나이스. 두 개는 넣어줘. 아, 이건 하나씩 들고 뜯는 거야. 네. 하나씩 이거 먹어봐. 뼈가 뜨거울 텐데. 이거 손이 차가워가지고. 그래? 원래 호호 불면서 먹는, 뜯어먹는 고기가 맛있는 거야. 자, 먹어볼게요. 네. 너 왜 계속 존대하냐? 짜샤, 네가 언제부터 아빠한테 존댓말 했다고? 그냥 한번 해본 건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원래 평소에는 그냥 막 이거 하나 사줘서 하는데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 오, 맛있다. 많이 안 나오네요. 근데 맛있어? 깐족으로. 아빠 이거 봐라. 나도 이제 드디어 두 손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와, 진짜 이게. 저희는 저거 있잖아요. 이게 일단 처음 태어나서 태어나서 먹어보고 중에 진짜 제일 맛있던. 그럼 지금까지 아빠가 줘야된 거는 전 별로 안 맛있었다는 거야? 야, 꼭 태클 걸어야 되냐?
이게 맨날 양념 발라가지고 굽다 보니까 탔는데 소금만 뿌려서 구워도 자기 말대로 이렇게 완전히 구워놓고 양념 발라서 맨 끝에 살짝만 구워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아, 그냥 이렇게 소금만 해도 완전 좋은데? 양념이랑 완전 달라. 맛이. 양념 안에서 약간 삼겹살 맛 나. 아니, 엄청 뭐 고급진 삼겹살? 그런 맛? 울지 마, 짜샤. 전국이 날아온 거. 꼭 그렇게 태클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왜 아빠가 한 말을 베끼세요? 아, 애들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